롯데계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 거리들랑 다육들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라방을 하면서 우리 라방 이웃님들께서 딱 보시더니 이 크림티가 너무 얼굴이 저 이빨이랑 이런 게 모양이 좀 이렇게 이 새로 나는 잎들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쟤를 이빨을 잘라줘라. 새 잎이 더 빨리 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난 진짜 내가 무슨 다육이 무슨 수술하는 줄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성형이지 성형. 다육이 얼굴을 이렇게 성형을 한 거지. 그래서 잘라놨어요. 다육들은 제가 지금 물을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자, 물을 지금 먹이고 있어서 물 반응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날이 이렇게 좀 추우니까 물을 조금만 먹이고 조금만 먹이고 필요한 애들만 먹이고 이러려고 했더니 댓글에 아마 지금 푹 먹이는 게 좋을걸요? 앞으로 물을 푹 먹일 만한 시간이 없을걸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또 날이 요즘에 또 계속 좋아. 그래서 아, 얘네들 물을 좀 충분히 좀 먹일 걸 그런 생각들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관수는 이제 앞으로는 진짜 화분이 다 젖도록 그렇게 주는 날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수하는 거를 어떻게 관수 계획을 할 건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거 라지아가 금을 여기 요 생장등 바로 밑에다 놔뒀더니 애가 힘들어하고 탔어. 생장등 밑에서도 탑니다. 다육이들. 얘는 좀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다. 너무 가까이 놔뒀더니 타불었어.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고. 근데 그래도 잘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얘는 피올에는 그래도 잘 버텨. 그리고 얘 취설성도 되게 잘 버텼거든요. 취설성. 색감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물을 먹였는데 플랫서프라이즈. 와, 물 먹였더니 짱짱해졌어. 완전 짱짱해가지고 요번에 이 우리 박람회에 갔을 때 블루서프라이즈 금이 착한 가격대도 착하고 이렇게 판매장에 나왔었는데 판매장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와 예쁘다 했었어요. 햇살 다육에서 나왔던 블루서프라이즈 금이 거기 가격대가 너무 착하게 있었죠. 그래갖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 우리 부녀회장님이 나는 그거 기념품을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예뻤었어요. 거리다 한번 볼까요? 낮에 볼 때랑 아침에 볼 때랑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한낮에 햇볕이 쨍쨍 진짜 환하게 내려질 때 보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항상 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보통은 키핑장에 있으니까 키핑장 다육들이 그렇게 햇볕을 짱짱 받을 때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 다육들 키핑장 다육들이 그렇게 이쁘다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제 거리대 다육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시간에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자, 이 화분은 얘는 사랑니 예쁘죠? 이 화분 요즘에 짝요 화분 시리즈에다가 제가 사이즈가 딱 좋아서 또 가볍고 해가지고 여기도 다 분갈이 이렇게 했어요. 통통하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낙 바람에 낙엽 소리예요. 와 사라락 사라락 예쁘죠? 아하. 요 시리즈 화분은 제가 다 심었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 이 시리즈 이름이 뭔지. 이거. 약간 처음에는, 야, 무슨 꽃이, 얼큰이 꽃이 이렇게 달렸냐, 좀 유치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식재하고 나니까 이쁘더라고요. 에케몬스톤, 이렇게 지금 예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 핑크 스팟인가? 아니면은,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이름표 없으면 저도 몰라요. 아니면은, 핑크 스팟. 핑크 스팟은 약간 동글동글한데 얘가 손톱이 그냥 날렵하게 서 있네. 이렇게. 그리고 새빨간에. 아, 예쁘다. 얘는 뭐야? 스타가넷. 스타가넷. 스타가넷 또 있어요. 새들이 와서 이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다 새똥을 자꾸 싸요, 애들한테. 과일 씨앗 있잖아요. 과일 씨앗들이 여기 막 떨어져 있어. 씨앗들이. 샬롯 변이금. 예쁘다. 샬롯 변이금. 예쁘죠? 가격이 6,000원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진짜 반짝반짝하니. 갖고 기분이 너무 좋고. 얘가 여러분들, 얘가 쟈니예요. 쟈니. 아, 쟈니 화분 좀 무겁다.
잔인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잔인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잔이 화분이 무거워서 잔이 분갈이 대상. 잔이 안쪽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요 봄바람이 얘가 얼굴이 무거운가? 이렇게 화분이 별로 크지 않은데 화분이 묵직합니다. 봄바람. 바람이 얘도 약간 좀 젤리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아르띠오. 아르띠오는 완전 그냥 먼로, 샤넬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너무 닮았죠. 아르띠오.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르띠오의 모습에서 살짝 지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해요. 예쁘죠. 와우, 진짜 얘는.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넓넓하게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얘가 보니피카인데 얘 진짜 예뻤거든요. 분갈이하고 새로 지금 순이 나고 하면서 그또 뿌리 내리고 하면서 색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하는데 물 빠졌다고 섭섭해하면 얘도 나름 억울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예쁘죠. 미스 에이. 아유, 예뻐요. 미스 에이. 단단한 이 엽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창다육의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창다육이 이제 요런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요 우리가 일상, 우리 다 보는 다육들 중에서 요의 교배종들이 엄청 많아요. 얘도 얘 교배종이에요. 얘도 얘 교배종이고, 얘도 얘 이런 종류의 교배종이고, 많아. 얘도, 샤르먼도, 이런 애들 교배종이고, 다. 그렇게. 아드리안은 지금 새들이 여기 쪼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못 놔줬어. 저 입들이 마른 잎으로 가야지 안 보이죠? 상처가. 상처난 잎이 떨어져서 없어져야지. 언제 없어지냐고. 제 비안뜨 보세요. 아, 이 비안뜨는 지금, 진짜. 너펄너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면 적심자국 있죠? 근데 지금 얼굴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여름에. 그래서 좀 고생을 했던 녀석. 색감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뻐요, 이 녀석. 분갈이를 해줬죠? 라스베리. 아, 목대가, 뭐야, 목대 저 공기뿌리 저 뭐야, 무섭게. 얘물 먹여야 되나? 물을 먹여줘야 되나? 아, 근데 생장점이 예쁘게 지금 다물어지는 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 지금 눈물이 막 나가지고. 화장을 또 잘못했나 봐. 또, 그, 뭐야, 그, 뭐시기야, 뭐시기, 선크림이 눈에 또 왕창 들어가나 봐. 막 눈물을 지금, 눈물을 막 줄줄줄줄 흘리면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더러워, 진짜. 가면 아마 얼굴이 얼룩덜룩해져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제 베란다, 완전 토끼기를 갖게 된 크림티. 크림티 너무 웃겨, 크림티, 제 크림티. 근데 토끼기 됐어, 토끼기. 토끼기 크림티. 많은 분들이 이 토끼기 크림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요 얼굴이 커진대. 요 얼굴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놨지요. 목대에 문제가 있진 않겠지. 예, 새로 나온 잎은 되게 뽀송뽀송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 크림티 좀 보여드리고, 저렇게 새로 나는 잎과 옛날 잎이 너무 좀 차이가 있을 때, 그럴 때 옛날 잎들을 가위집을 내가지고 빨리 떨궈줘서 새 잎이 진짜 건강하게 나게 이렇게 해주면 더 빨리 큰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저거 예쁘게 크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들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